선생님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사를 다닐 때도 점을 보는데 휴가날 놀러 가는 날에도 점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휴가나 뭔가 사람이 움직인다. 휴가라는 게 뭐야? 6개월이면 1년도 열심히 일하고 며칠간에 자기한테 보상이 주어지는 날이잖아. 이왕이면 내가 돈 들여서 좋은 행선지를 꼽아서 가는데 거기 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가서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잖아. 그냥 이왕이면 나하고 맞는 날. 다른 우리가 방향이나 날도 분명히 잡아서 가잖아. 이거는 기독교인, 천주교인들도 꼭 손 없는 날을 택해서 가거든. 그 사람들도 아니다, 무속이다 이런 거를 하면서도 꼭 이사만큼 그렇게 하거든. 그건 뭐냐면 그만큼의 집안의 큰 행사나 이런 일에는 날과 시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너무 광범위하게 보는 것 같지만 휴가나 뭐 이런 것도 1년에 나를 위한 찬스, 나 아니면 나의 가족한테 주는 서로의 그 행사 모임에 이왕이면 좋은 날 택해서 가는 게 낫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게 일진하고 정말 중요한 거야. 그 사람하고 그날에 맞는 날. 우리가 상생과의 상극이 있듯이 이왕이면 나한테 합이 들고 생이 되는 날을 택해가는 게 현명한 거지. 그러면 이제 놀러가는 날 뭐 자기 몸이 안 좋다거나 그런 날이 있으면 뭔가 운이 안 좋은 날일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일종의 신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있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팔자가 세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먼저 우리가 직이라고 해서 먼저 몸으로 알려주거든. 근데 그런 거를 거부하고 이렇게 갔을 땐 꼭 사건 사고가 생기는 사람들도 많지. 그러니까 그 아이 괜히 갔어, 가지 말을 걸, 안 가, 어쩐지 안 가고 싶더라, 뭐 이렇게 말들 나중에 갔다 오고 나서 하는 말들 있잖아.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미리 알려준 거거든,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근데 그거 거부하고 가서 꼭 거기서 다툼이 있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날이 정말 중요하지. 이삿날처럼 나는 그렇게까지 살면서 놀러 가는 거, 뭐 휴가 이런 것까지 맞추라고 하냐,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결벽증에 가까운데, 이왕이면 당황치 말라고. 나한테 좀 생이 되는 날 이왕이면, 그게 출발하는 날이 뱀날이냐 출발하는 날이 돼지날이냐, 이거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 뱀날이 맞는 사람은 또 뱀날 가면 되는 거고, 돼지날이 맞는 사람은 돼지날 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돼지와 뱀은 상충이거든. 근데 뱀날이 맞는 사람이 돼지날 갔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돼지날이 가야 돼 맞는 사람이 뱀날 갔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거든. 거기에 또 묘하게 또 시간까지 우리가 12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시간도 묘하게 맞물렸을 때, 그럴 때 아다리가 아다리식으로 제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까지 꼭 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가급적 1년 중에 한두 번 있는 내 휴가나 내 가족들을 위한 모임이라면 이왕이면 좋은 날 난 가라고 하고 싶은데, 그날 가야 아마 더 행복하고 더 좋지 않을까 싶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